밖에 못했어. 진짜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 맞겠구나. 남자 없으면 못 사야겠어요. 3일 안 갔더니 어떻게 됐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미 남자를 못 보면 인생이 허무하고 재미도 없고 왜 사나 싶고. 자, 나는 너 미치겠네. 더워. 이야기 왜 이래? 야, 편지니까 이렇게 더워. 왜 그래? 수치주는 가해자 왜 이렇게 올라오지? 우리 아기 뭐 올라왔어? 응? 그 지난번에. 응, 지난번에 내가 숙제해준 거. 빨리 대답을 해. 뭐, 미친 거 아니야? 미쳤어. 자, 내가 숙제 뭐 줬나 여기 사람들 다 듣게 크게 얘기해봐.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뭐 줬어? 남편 집에 가지 말라고. 그렇지. 아니, 생각을 해봐라. 이혼한 남편 집에. 이혼 안 했어요. 그냥 따로 살 뿐이고. 언제는 할 수 없어서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었고 그냥 뭐 이혼한 거라 진배 없다고 하지 않았어 나한테? 아니요. 그러면 이혼도 안 했는데 딴 여자 차를 막 타고 다니게 하고 전 여친 차를 타고 다니게 하고 그게 그래? 안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데요. 아니,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그래. 남편의 전 여친이 차 타고 다니게 하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 다른 간병인을 딱 붙이거나 그러면 모를까. 간병인 있어도 좀 이상해. 그래서 그 숙제를 했어 안 했어? 3일 하다가 그냥 갔어요. 3일밖에 못 했어? 네. 왜, 어떤 마음 올라와서 갔어? 네? 어떤 마음 올라와서? 야, 진짜 남자 없이 못 사는 네. 여자 맞겠구나. 네. 이제 인정하네. 네, 자기는 남전 뭐... 여집애예요. 확실합니다. 남자 없으면 못 사야겠어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서 자기는 뭐 남자 없이 못 사는 얘기 고집 부렸었어. 그리고 남자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몰라서 그러면서 맨 나가 전 남편 집에. 그래서 가지 마. 딱 이렇게 했거든. 한 달이나 두 달 가지 말면 진짜 막 올라올 거라고 했어. 그때 공을 못 찾고 3일 만에 갔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 남편을 자기가 버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발발 떨고 집착하는 거 네. 이제 알겠지? 네. 어떤 마음이 올라와? 3일 안 갔더니 어떻게 됐어? 안 갔더니 좀 힘이 없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미 남자를 못 보면 못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없어. 그리고 그냥 인생이 다 허무하지 않아? 좀 인생이 허무하고 재미도 없고 왜 사나 싶고. 근데 가도 괴롭고 가면 가도 괴롭고. 왜? 가면 내 여자의 집착이 올라오거든. 그 보는 거가 싫거든. 그래서 괴롭고 집착도 인정 안 해. 집착을 집착해야죠. 집착하는 걸 머리로 인정하는데 몸에서는 지금 눈치 보는 놈이 누구야? 약자지, 그치? 헤라님 그 숙제를 제가 어겨가지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약자. 네, 죄책감에 뜨잖아. 네.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죄책감 가질 거 없는 게 어차피 자기 공부만 느려지는 거야. 내 숙제를 못하면 어때? 이걸 단칼에서 에고의 목통을 끊으면 깨달음이 좀 빨라지는 거고. 이렇게 질질거리고 이재명이 죽이듯이 주머니 칼로 모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괴로움은 가봤자 봐 가서 행복하지 않잖아. 가서 막 엄청 꿀빨고 막 좋아요 막 이랬으면 그렇지도 않을 걸 가잖아. 왜? 안 죽으려고 간 거야. 그 여자가 두렵고 허무하고 이거를 느끼기 싫어서 무간지옥을. 남자에게 집착하고 사랑을 먹어야 사는 여자,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여자는 그걸 사랑을 못 받으면 무간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걸 느끼게, 그걸 느끼면서 죽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죽으려고 갔어. 가면 꿀빨고 좋아야 되는데 안 좋잖아, 그치? 집착하고 해서 사랑받는 느낌도 아닌 거야. 그럼 왜 갔을까? 안 죽으려고 걔가. 어차피 가도 괴로운데. 그러니까 걔가 안 죽으면 계속 괴로워. 집착해도 괴롭고 그 남자를 안 봐도 괴롭고 빨리 죽어야 덜 괴로워, 그치? 본인이 많이 괴로운 거야 오랫동안. 내 숙제를 안 하면 빨리 앓게 되면 또 하나 그런 공부가 또 느리게 되는 거야. 그런 거지. 그래서 그 숙제를 이번에 솔직히 얘기할게. 지킬 거라고 생각 안 했어.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고 싶지. 여러분이 다 이런 거야. 나는 알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근데 그 고집이 올라오면, 고집이란 게 뭐냐면 내가 절대 라는 말 안 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고집은 뭐냐면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이 고집이야. 그래서
예전에 그 아는 분을 불러갖고 거기 자문성을 시작 재웠거든. 근데 이만한 비계를 들고 왔어. 나이가 70도 넘었는데 노인네가. 그래서 아니 왜 비계를 들고 오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 비계 없으면 잠이 안 온대. 그래갖고 비행기 타도 끌어안고 가고 외국 갈 때도 가고. 그게 뭐냐면 고집이야. 그게 고집이라는 습관. 그러니까 이 여자도 습관이야. 남자가 없으면 너무 두렵고 남자에 늘 집착해왔고 남자가 없으면 힘이 없고 이 여자도 습관적으로 남자가 꼭 있어야 됐어. 근데 이걸 끊으려면 그 하던 짓을 안 하면 뭔가 너무 괴롭히는 가해자가 올라와. 빨리 해 빨리. 여러분 그렇잖아. 늘 들고 다니는 거 뭐 하나 빼놓고 하면 뭔가 이상하지 그치? 그게 가해자야.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게 몇 년이 됐겠어. 엄마가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알지? 남편 바라기. 그리고 아들 바라기. 그치? 뭔가 집착해야 돼 남자한테. 뭐 아들이건 남편이건 그치? 그걸 엄마 세대에서 했지? 또 할머니 했지? 쭉 올라가서 10대, 20대를 했는데 이게 한 번에 딱 되겠냐고. 그 고집이 올라오는 걸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닌 몸에서 막 힘도 없고 가야 될 거고 가서 뭐 행복하지도 않은데 왜 했을까? 하던 짓은 안 하면 이 애고는 죽으니까 참잖아? 3일에서 갔는데 그걸 한 달 내가 말한 대로 한 달, 두 달 있으면 죽음의 공포가 올라와. 이 죽음의 공포를 누가 느끼냐면 죽어가는 거야. 남자에 집착하는 이 여자가 막 이상해. 나 그렇게 죽였거든? 두려워서 미쳐. 남자 바지라도 봐야 안정감을 얻어. 그래서 내가 이 또라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남자 바지만 봐도 그래서 이 뭐야 바지를 보는데 왜 안정감을 얻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아빠가 출장 가면 바지를 걸어놨어. 그리고 그 바지에 집착하면서 이제 아빠가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이 마음은 그냥 그게 믿고 의지하면 또 되는 거야. 돌멩이를 의지해도 의지지 그치? 그 집착하고 의존성이 죽을 때는 죽을까 봐 공포가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올라왔는데 바지를 보니까 편안해져. 집착하는 여자가 거기에 집착하니까 이제 편안한 거야. 그때는 안 죽는 거지. 죽을까 봐 두려움이 계속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로 안 들어가려고. 그 약자 안 보려고. 남자 없으면 못 살겠고 죽을까 봐 두려운 여자 이거를 계속 몇 년을 느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느끼려고 거기로 아예 발을 안 담그려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고집 부리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아유 설마 내가 뭐 남자 없다고 이렇게 죽을까 봐 두려울까. 이제 인정되지? 겸손해졌네. 이제 자기 고집 알겠지. 그러니까 머리의 고집이 아니야. 잠재의식의 고집이야. 에너지란 말이야. 나는 오른쪽으로 돌고 싶어. 근데 이 잠재의식이 왼쪽으로 세팅돼 있으면 아무리 막 해도 얘가 왼쪽 이걸 엄청 알아차리면서 애써야 돼. 노력해야 돼. 알아차리고. 그래서 자꾸 죽음의 공포로 들어가야 돼. 이게 벌써 힘이 없고 허무하고 죽음의 공포가 실실 올라오니까 그거 느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지. 근데 어제 여기 잠깐 왔었거든요. 저녁에. 그 사이에 뇌경련이 또 와가지고요. 응급실에 갔어요. 그래서? 끝나고 바로 갔죠. 또. 그거 봐. 둘이 연동하는 거다. 그 남자도 여자 없이는 못 살아. 남편도. 그래서 부르는 거야. 얘가 이제 그 여자가 죽으려고 하는 걸 알아. 무의식에서는 나한테 집착하는 여자가 그 빙의가 여기 와서 죽으려는 걸 안다고. 죽으면 어떻게 해? 자기는 먹이가 끊기잖아. 여자 사랑을 쫄쫄 빨아먹고 그 여자의 집착을 내가 그거로 연명한단 말이야. 남편이. 전 여친도 그렇다 지금 여자 간호사 뭐 여친이 해서 그 쫄쫄 먹고 있는 빙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그게 죽으면 안 갈 거거든. 그걸 아는 거야. 무의식이 잠재의식이 머리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쓸어주는 거야. 오라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그 뭐 와 이렇게 전화로 부르는 건 하수야. 그건 빙이라고 안 해 우리가. 싫어 이러면 되는데 몸이 불러. 자기를 쳐서 죽어서라도 사랑 뺏겠다는 애고지.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뇌경련이 일으킨 뇌병변이 일으킨데 어떡할게요.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혹독하게 그냥 확 끊어줄 그 냉정함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냉정함 못 끊어줘. 그래서 빙의로 사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겠지. 나도 무늬만 한의사로 당당한 척하지. 나도 속은. 그래서 엄마랑 똑같이 그 남편한테 집착하면서 남편의 여친이 이렇게 드라이브 시켜주고 이런 거 다 보면서 나도 맨날 가고 아들이 막 뭐라고 하고 날 때려도 가서 그거 좋다고
응? 아들한테 굽신거리면서 다 해주는 그 여자잖아. 네. 남자의 종이잖아, 그렇죠? 하녀. 하녀. 자, 그 하녀 보면 어때요? 하녀, 하녀가 하녀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 됐네, 이제. 네. 완전 또 하나 됐네. 그거 거부하는 가해자에서 이제 집착하는 가해자로 완전 하나 됐구나. 그럼 그렇게 사는 남자한테 집착해서 그렇게 사는 보면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또? 수치스럽고. 따라합니다. 남자 없이 못 사는. 남자 없이 못 사는. 남자에게. 남자에게. 집착하는. 집착하는. 아,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가식떨며. 가식떨며. 남자에게. 남자에게. 집착하는. 집착하는. 납니다. 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이. 약자 마음이. 여자 마음이. 여자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강자라고. 강자라고. 인식되는. 인식되는. 남자에게. 남자에게. 의존하고. 의존하고. 집착하며. 집착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다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다고. 남자를 붙들고. 남자를 붙들고. 보호자라고. 보호자라고.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고집부리면서. 고집부리면서. 집착할 수밖에 없는. 집착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남자를 붙들지 않으면. 남자를 붙들지 않으면.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보호받지 못한 아기라서. 보호받지 못한 아기라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벌벌 떠는 X가. 벌벌 떠는 X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이 X가 아파서. 이 X가 아파서. 불쌍해서. 불쌍해서. 집착하는. 집착하는. 가해자가 접니다. 가해자가 접니다. 이제까진 거부했어. 굴욕적이라고 수치스럽다, 그치? 근데 이제는 너무 안쓰럽고 아프고. 그쵸? 그러니까 엄마한테 예전에는 막 화냈을 때는 거부감인 거야. 근데 그 엄마가 불쌍하고 여자 마음 보니까 되게 불쌍하고 서럽고 그렇죠? 사랑해 엄청. 집착해.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집착하는 가해자를 못 봐서. 그 집착하는 가해자 마음을 계속 인식해야 돼요. 느껴야 돼.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을 계속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 남자에게 집착하는 여자를 집착하는 마음을 계속 인정해야 돼. 인정하고 느끼다 보면 그게 가해자라는 걸 마음으로 알게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 집착하는 마음 올라오면 정리하기는 이제까지 느낀 게 아니야. 딸려가. 집착이 올라오면 달려갔지, 그치? 몸이 달려가고 달려가서 그 집착 때문에 괴롭기만 했어. 느껴줘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남자에게.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사랑받고 싶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강자에게. 강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약자 마음이. 사랑받고 싶은 약자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올라와요? 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아닌데 이거는 빼앗고 싶은 마음인데. 사랑 하나도
사랑받고 싶어. 그냥 뺏고 싶어. 그래요? 어, 너 지금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느낀다고? 아닌데? 살기만 올라와. 더워 죽겠는데? 속이고 있구만, 자기를. 가해자가 올라왔는데 되게 막 사랑받고 싶은 마음 벌써 다르지. 막 아리까리 이렇게 올라와. 사랑받고 싶어. 이러는데 눈이 넌 내 거야. 다 내놔. 뭐 이렇게. 엄청 뺏고 싶은 마음인데 다시 해봐. 그 여자 뺏고 싶은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저 사랑 좀 해주세요. 그래서 꼬박 가해자라니까 들켰다 이거 지금. 수치지네요. 엄청 수치주면서 지금 가해자야. 네 무슨 사랑받고 싶어 진짜? 다시 해봐. 사랑받고 싶어요. 못하겠어요. 거봐, 어디 가짜로 생겨, 가식으로. 그러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싹 버렸네. 아니, 그럼 얘가 뭘 뺏으러 그렇게 달려가나? 남편 집에. 거기 현금 많아?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많아. 아, 그니까 남자가 없으면 힘이 없고 그런 건 남자를 통해 돈이 오는데 그 돈을 못 갖는다고 느껴서 그런가? 나의 권리 같은 거, 자격 그런 거. 안방만 입은 고간 열쇠를 갖잖아. 그건가 보네. 자, 그럼 뺏고 싶은 가해자 한번 해봐요. 내놔.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 여자를 싹 버렸네. 어깨가 빠질 것 같이 아픈데? 얼마나 수치 주는지? 수치 주는 가해자가. 아가, 넌 니네 한의원에서 부항 안 뜨냐? 좀 떠달라고 해, 간호사한테. 여기가 빠진 도끼를 빼는 것 같아. 얼마나 여기를 이렇게 빡 누르는 것 같아, 여기를. 빡 누르면서 참아! 들키면 큰일 나. 올라오는 소리인 거야. 큰일 나. 너의 흑심을 듣기면, 흑심이 뭐야? 너의 흑심을 듣기면 큰일 나. 여자는 그런 마음 쓰면 안 돼. 남자 조종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면 안 돼. 순하고 여리고 착하고 사랑밖에 모르는 여자가 돼야지. 참아! 쓰지 마. 정숙한 여자도 돼야 되니까 해프게 사랑 쓰면 안 되고. 뺏는 마음 물론 안 돼. 참아! 정숙한 여자. 뭐 이러고 있는데 얘가? 삼강오륜도 막 읊어. 얘 누구야 도대체? 너 가해자 안 빼고 올래? 여기 지금 부항 떴어? 네. 떠. 여기 등짝이랑 여기가. 그러면서 딱 눌러. 그러니까 못 쓰는 거야. 아까는 가짜로 그냥 입으로만 한 거야. 마음은 못 쓰고. 응? 다시 달라고 해봐. 사랑. 사랑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다 내 거라고.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다 네 거 같아, 아가 얘기할 때. 봐, 에너지를 못 쓰잖아, 하나도. 다 내 거야 하는, 내 거가 아니야, 그치? 헛개비가 한다. 다 내 거야 하는 애는 속에 있어. 하고 참고 있어. 그거 들키면 안 되니까. 그 빼앗는 여자. 그리고 그 빼앗는 여자 밑에 사랑받고 싶은 여자. 엄청 버렸네. 아가 얘, 너 눈 무서워, 얘 지금. 무서워, 후덜덜. 이가 이런 거야. 아주 앙큼한 여자가 위에 있어. 그래서 순진하게 모르는 척 하는데 사실은 그 이거를 안 들키려고. 그 여자는 알겠어? 들키면 안 된다는 여자. 그런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할까 봐. 사랑받지 못할까 봐. 들킬까 봐 두려워서. 들킬까 봐 두려워서. 꼭 참고 있는. 꼭 참고 있는. 다 뺏고 싶은. 다 뺏고 싶은. 가해자 마음이 납니다. 가해자 마음이 납니다. 사랑도 뺏고, 사랑도 뺏고, 돈도 뺏고, 돈도 뺏고, 다 뺏고 싶은, 다 뺏고 싶은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납니다.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다 가질 거야. 다 가질 거야. 절대 안 들켜. 절대 안 들켜. 비난받을까봐 두려워서. 비난받을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모르는 척. 모르는 척.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다 갔겠다고. 다 갔겠다고.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고. 참고 있으면. 참고 있으면. 다 내 거라고. 다 내 거라고. 어차피 내 것이 될 거라고. 어차피 내 것이 될 거라고. 참고 있는 여자가. 참고 있는 여자가. 빼앗는 가해자가. 빼앗는 가해자가. 납니다. 납니다. 뭐 시간이 가면 다 짓게 된대. 이해돼? 뭐 시간이 가면 다 내 거래. 참고 그냥 들어도 참고 있겠대. 그 꼴 보고 막 이런 거야. 막 정경 부인인데 막 남편이 바람 피우고 막 이러면 그건 병들었어. 어차피 너는 그러다가 죽으면 다 내 거야. 내 아들도 있고 다 물려받고 그럼 다 내 거야. 이러고 참고 있는 여자. 밑에 그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참아야 내게 된대. 그걸 표현하지 않고 그냥 참고 있는 그 여자, 가해자. 그 고집이 있거든? 근데 내가 걔한테 얘기한 거에 걔가 알아들었어. 알아들었거든?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먼지 올라올 거야. 그리고 삶이 보여줄 거야. 가서 생활하다 보면. 그리고 부항 좀 더 떠, 제발. 아파 죽겠네. 아파 죽겠네. 오케이? 그리고 아까 올라온 그 여자는 이제 나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거지. 강자니까. 우리 아기 우주에서는 다 자기 거거든. 나도 자기 거, 남편도 자기 거, 아들도 자기 거. 나는 마치 이제 깨달음 얻게 해주는 죽음. 이렇게쯤으로 인식해. 이 남편은 돈을 갖다 주고. 아들은 자기를 노후에 든든히 시켜주고. 아니, 토랑같이 다 챙겨고. 이제 재산은 조금씩 남편 죽으면 올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 빙의가. 그래서 딱 이렇게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알았네. 거기 그렇게 3일 만에 못 참고 간 거 내 거 잘 있나 확인하는 거야. 나 미치겠다. 맞아, 그런 것 같아. 내 거 잘 있나. 괴로워도 가서 확인해 본 거야. 돈도 여전히 있고 우리 아들도 그렇지 내 거 잘 있지? 이런 식으로 내 거 아니라고 고집부리고 있는 거지. 다 내 거란 마음도 느껴지지 그치? 내 게 하나도 아니라고 느껴지지만 또 다 내 거라고 느껴지잖아. 고집부리는 거야 내 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 가해자가. 근데 확인하러 간 거야. 내 거니까 확인 늘 이렇게 침발로 넣는 거지 이렇게. 미치겠다. 잘 느껴봐 알겠지? 요번에도 또 며칠 참아봐. 참으면 막 아들이 득달을 해요. 뭐라고 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도 성빙이지. 이쪽에서 사랑 안 줄까 봐. 그 집착. 득달할 때 그때 어떤 마음 올라와. 좋지? 사랑받는 것 같지? 그냥 가야 될 것 같아. 그거 사랑받는 느낌이잖아. 네. 그리고 잘 생각해봐. 어제 그 뇌병 보는 남편이 쓰러졌어. 어떤 마음 올라왔어? 무서웠죠. 뻥치시네, 뻥치시네. 아니요. 야, 사랑받는 느낌 올라왔어. 잘 느껴봐. 전화로 받았어? 뇌병무연이라고? 쓰러졌다고? 아들한테. 그래. 받을 때 죽을까봐 두려움 올라오지만 되게 사랑받는 느낌 올라왔어. 왜 이렇게 센가? 나를 불러주잖아. 쓰러져서. 쓰러져서 날 부르잖아. 그거 되게 사랑받는 느낌으로 달려가는 거야. 아들이 전화할 때도 귀찮지만 귀찮아, 그치? 거부감이지. 하지만 집착도 올라와, 사랑받는 느낌. 그 느낌 느껴. 사랑받는 느낌이잖아. 항상 거부감만 느끼고 두려움만 느끼는데 너 사랑받는 느낌. 성빙이 다 그거야. 그거 집착하는 가해자인 줄 모르고 그 느낌이 올라오면 그 느낌을 느껴야 그 느낌이 집착하는 가해자고 조금 이따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이 사랑받는 느낌이 집착하는 가해자구나, 두렵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거를 안 느끼니까 그 사랑받는 느낌을 안 느끼니까 집착하는 가해자 보는 두려움이 안 올라오잖아. 그 의무감, 책임감 막 그래. 버리고 있어. 사랑받는 느낌이야. 확실해 내 촉이. 알아서. 네. 지금 느껴지는데 말할 때 있잖아. 1차크라 돌아. 남편 쓰러졌어요. 아까 그러는데 1차크라 돌아. 아우 나 미치겠네. 미치겠다. 알아들어? 그리고 아들이 전화해서 귀찮게 해요. 근데 1차크라 돌아. 너무 좋아서. 원초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 머리를 잡아보지 마. 네. 내 몸이 잠재의식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앞에 앉으면 잠재의식이 공명하지. 1차크라가 도는 거면 아우 좋아 난 사랑받았죠 이런 그 집착하는 여자의 그 사랑 가해자 마음이야.
근데 그 가해자 마음으로 자꾸 놓치는 게 기분 좋은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거기 쫓아가서 괴롭지만 그 밑에를 느껴봐. 괴롭지만 기분 좋은 느낌. 그걸 느껴줘야, 그 집착하는 좋은 느낌을 느껴야 그걸 보면 두려움으로 들어가서 가해자인 줄 알지. 이거 가해자였네?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분리가 안 되는 게 그게 가해자인 걸 몰라. 안 느끼니까 자꾸 버려 그거를. 수치스럽다고 거부하면서 안 느껴져? 도는데 지금도 계속? 막 이래. 빨리 불러. 남자들이 빨리 나 불렀으면 좋겠다. 미치겠다. 그 다음 말이 더 웃겨. 그래야 가서 돈도 뺏고. 내가 침 바르면 다 내 건데. 막 어떡하지? 뭐 이 차크를 안 돌아? 돌아. 돌자. 너무 좋지. 그 얘기 딱 하니까 또 돌자. 그리고 막 너무 좋지. 내 거야 이렇게 하고 좋지. 정신승리 아니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머리로는 그걸 전혀 몰라. 왜냐면 얘는 내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 여자가 유전돼서 이렇게 세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잠재의식은 내가 생각도 못한 애가 있는 거야. 미친 애가 하나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걸 못 알아차리니까 얘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알아차린 게 이 공부거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있다고 하면 받아들이고 느끼려고 했는데 느끼니까 있잖아. 막 돌잖아 걔가. 걔 집중해. 달려갈 때마다 걔가 돌면서 내 거 확인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걔는 자기가 가서 이렇게 어떤 남자가 나를 좀 도움을 필요하는 것 같고 나한테 잘해주면 바로 걔는 내 거가 되는 애야. 돌면서. 그러니까 남편은 너무 이해해. 남편도 똑같거든. 한번 이렇게 사귀고 그러면 쟤는 내 거라고 하니까 너무 그게 공감대 형성. 그래서 전 여친이 그렇게 드라이브에서 태워서 다녀도 이 허용이 되는 거야. 이 성빙이가 공명에서 찰떡궁합이네. 그러고 보니까 쓰러져서 부르면 딱 알아. 돌면서. 와. 남편도 쓰러진 상태에서 좋아. 아우 미치겠다. 이제 알겠어. 좋아하는 애 있잖아. 걔가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일부러. 엄마도 걔한테 조종당했고 할머니도 걔를 몰랐으니까 조종당한. 나는 그 조종에서 벗어나야 되잖아. 걔가 가해자야. 나를 그 초라한 여자로 살게 한 남자에게 매달. 걔라고 걔를 인식해. 걔를 느껴. 그럼 두려움이 올라와. 알겠죠? 네. 심하게 도는데. 알겠죠? 네. 그리고 부항 좀 떠. 네. 근데 안 아프다 이제. 도는 거 느끼니까. 걔였나 보다. 걔가 알아차리지 말라고 계속 지르는 거.